만약에 저 같으면은 안녕하세요, 김사치입니다. 요즘 되게 유행하는 이어폰이 있어요. 바로 차이팟이라고 하는데요. 뭐 사실 이제 애플의 에어팟 같은 경우 되게 좋잖아요.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실제 정가는 20만 원 초반대로 나오고 지금 뭐 큐텐이나 이런 데에서 한 13만 원, 14만 원 정도에 뭐 일주일 아니면 배송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. 10만 원 초반대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죠.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다른 채널에서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차이팟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 모델명이 i9일 거예요. 근데 저는 한 1년 전에 i7 버전을 샀었습니다. 제가 리뷰를 안한 이유는 정말 안 좋아요. 정말 안 좋아서 안 했는데 오늘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사지 말라고. 자,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사지 말라고 리뷰해보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. 얘가 제가 쓰는 에어팟입니다. 그쵸? 우리 많이들 보셨죠? 에어팟. 케이스에 이제 두 개의 알갱이가 있는 게이 코드리스 에어팟이고요. 제가 산 i7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어요. 우선 박스까지는 괜찮았어요. 박스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. 알갱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쌌던 겁니다. 제 기억에 아마 한 2,000원인가 3,000원 주고 샀고요.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아직도 3,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. 가격이 너무 싸니까 뭐 3,000원? 괜찮아요. 우선 구성품을 조금 더 볼게요. 요 것과 바로 요 충전 케이블이 끝인 거예요. 케이블도 되게 특이합니다. 이게 보이시나요? 예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요 밑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돼요.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가고 그냥 끊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아마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좀 쓰면 더 줄어들 것 같아요. 조금 자세히 볼까요? 보시면 에어팟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크기만 좀 다르죠.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는 버튼이 있고 밑에는 마이크가 아니고 충전 포트입니다. 그 외에는 생김새 굉장히 비슷하죠? 실제 에어팟이랑 크기 비교를 해보면 자, 이렇게 한번 볼게요. 두께 차이도 꽤 나고요. 그다음에 길이 차이도 꽤 크고 유닛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. 아무래도 에어팟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얘는 조금 길쭉하기는 한데 크기가 훨씬 커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착용을 하고 깜짝 놀란 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. 자, 볼게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너무 크지 않나요? 얘는 요만한데 얘는 요만해요. 둘다 보기 이쁘진 않아요? 사실 에어팟이 생긴 게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. 근데 얘는 더 투박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더 놀란 게 있습니다. 바로 음질이에요. 제가 처음에 사자마자 리뷰를 안한 이유가 음질 때문에. 왜냐면 네, 못 들어줄 정도입니다. 사실 3,000원짜리 이런 무선 코드리스 이어폰이 얼마나 좋겠냐 싶어서 들어보긴 했지만 역시 안 좋아요.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강합니다. 커넥팅은 잘 돼요. 커넥팅은 잘 되는데 딱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은 치 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강하고요. 음악을 틀어도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보통은 음악을 틀면 화이트 노이즈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. 그죠? 소리를 키워서 화이트 노이즈를 줄여주지 않는 이상 음질은 좀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한 거예요. 뭐 케이스도 없고 되게 애매했죠. 근데 지금 한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이런 조금 더큰 케이스에 넣어서 한 3만 원 정도에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마도 음질 면에서는 좋지 않을 거예요.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안 삽니다. 뭐 3만 원이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. 3, 4만 원대에 뭐 깨끗한 코드리스 중고로 살수 있는 게 되게 많았고 이전에 제가 소개한 뭐 아콘의 X9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죠. 그것도 뭐좀 가격이 떨어져서 한 4, 5만 원 정도에 지금 뭐 미개봉으로 물론 이제 정가는 아니지만 살수 있고 음질이나 뭐 확장성이나 내구성이나 훨씬 좋으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창고에서 요 괴상한 이어폰을 한번 꺼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결론은 사지 마세요. 이런 거살 필요 없어요. 제가 이어폰 덕후이고 자 코드리스 이어폰 이만큼 있습니다. 이만큼의 뭐 지금 수리 맡긴 거한두 개가 더 있고 다 합치면 여섯 개, 일곱 개가 있는데 네 아니에요. 이거는 아니에요. 3,000원 주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사지 말라 리뷰입니다. 자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김타치였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!
자, 다음 리뷰 바로 예고할게요. 자, 이 코드리스 이어폰 아마 지금 피아톤에서 마지막 검수를 하고 있는 볼트라는 이어폰까지 지금 수리가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서 장단점을 쫙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리뷰에서 봬요. 안녕! 안녕!